설해마을 고급 빌라 썬데일입니다. 중국 연도는 2006년 준공이고요. 룸 5개, 욕실 3개 구조입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의 향은 이제 정남향이고요. 바닥과 벽면, 그다음 천장 모두 올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옆으로 테라스 공간과 넓은 다이닝 룸이 있고요. 옆쪽으로는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네, 테라스 공간도 제법 큰 크기로 있고요. 이쪽 북쪽으로도 상당히 트여 있기 때문에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시면 아주 시원한 맞바람이 칩니다. 이쪽은 주방 공간입니다. 기본적인 뭐 오븐, 커피 포트, 그다음에 빌트인 냉장고, 뭐 식기세척기 같은 기본적인 빌트인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안쪽으로도 아주 넓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는 냄새나는 음식을 하는 보조주방과 그다음에 세탁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는 김치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네, 주방을 지나서 마스터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구조가 되게 독특한데요. 이쪽은 이제 북박이장이고, 안방에 이제 지하룸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굉장히 프라이빗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층 구조로 작은 룸이 있고, 이제 뭐 취미생활로 뭐 여기서 방음을 하셔서 DJ를 하시는 분들도 봤고, 뭐, 운동시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송중기 씨는 여기 영화관으로 직접 사용하셨다고 하십니다. 창문이 있어가지고 습하지 않고, 저런 큰 공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천장에 빌트인 에어컨도 되어 있고요. 네, 이쪽이 이제 안방 침실 공간입니다. 앞쪽으로 작은 발코니 공간이 있고요. 양쪽으로 붙박이장, 그다음에 정면으로 마스터 욕실입니다. 네, 창문이 있고, 넓은 욕조, 그 다음에 샤워부스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옆쪽으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방 거실을 지나서 서브룸으로 가보겠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좌측에는 첫 번째 서브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브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룸마다 붙박이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공유 욕실입니다. 옆쪽으로는 이제 현관에서 주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쪽은 수납 공간이고요. 네, 두 번째 서브룸입니다.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서브룸이고요. 거의 마스터룸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장처럼 아주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네요. 네. 이쪽도 이제 안쪽으로 작은 이제 드레스룸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함께 있는 욕실. 네. 마지막으로 거실에서 보는 뷰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설해마을 고급 빌라 썬데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